아이폰을 이용해서 DJI 인스파이어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jikorea.com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항목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항목에 들어가시면 중간쯤에 DJI 파일럿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에는 안드로이드고 밑에 iOS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앱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설치할지 물어보고 설치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현재 설치 준비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줍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물어봅니다. 당연히 우리는 신뢰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신뢰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 연결이 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제 조종기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아이폰용 케이블을 이용해서 조종기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기와 연결이 완료되었으면 조종기 전원을 켜줍니다. 조종기 전원을 켜졌으면 이제 기체에도 전원을 켜줍니다. 자, 조종기의 전원이 켜지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뢰한다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카메라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허용을 눌러주시면 자, 처음에 기체의 상태 표시창이 뜹니다. 자, 그리고 화면이 나오면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은 제대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조종기를 이용해서 짐벌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